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제 배울 건 웬만큼 다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판다스나 넘파이 핸들링, 그리고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기법들까지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보고 이것을 정리하는, 데이터를 클렌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데이터 문제들, 데이터를 저희가 받았을 때 데이터 문제들을 얘기할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만지는 데이터는 토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나중에 캐그를 해서 좀 어려운 데이터들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뭐 머신러닝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 데이터 마이닝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나는 데이터들을 우리는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비교적 깨끗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업 또는 뭐 저도 이제 데이터를 만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만지는 데이터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어떤 지저분한 점이 있냐면은 일단은 데이터의 최대 최소가 달라요. 필드별로 최대 최소가 달라가지고 이게 데이터의 스케일에 따라서 Y 값의 영향을 좀 다르게 줄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뭐 계속 얘기했죠. 몸무게나 키 같은 경우, 몸무게나 키 같은 경우에 데이터의 스케일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뭐, 그 다음에 어떤 값들은 ordinally, 그러니까 소수적으로 1, 2, 3, 4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명목적으로 노미널한 데이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컴퓨터는 숫자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런 ordinal 하거나 노미널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는 또 잘못 기입된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값이 없는 결측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지만, 실제로 DB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 DB는 엉망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공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대학에서 있는 대학의 여러 가지 데이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의 엑셀만 봐도 굉장히 문제 있는 데이터들이 많죠.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또 극단적으로 큰 값, 작은 값은 우리가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가? 아니면 없애주는 게 좋은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물론 전부 다를 배울 순 없어요. 계속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데요. 전처리 이슈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결측치, 데이터가 빠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카테고리 데이터, 라벨링이 돼 있는 데이터죠. 뭐 예를 들면 중학생, 고등학생처럼 어떤 카테고리로 나누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숫자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숫자로 변형을 시켜서 사용을 할 건가? 그 다음에 데이터의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핸들링 하시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에서 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